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두 번째 시간 종목 상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만원에 10% 비중이라 하셨습니다. 자, 네이처셀 조금 길게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6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일단 만원권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더 연초에는요 5천원까지도 간 거의 90% 이상 빠졌던 그런 종목인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이루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어떠한 이유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수의 시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은요 수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수렴 중이죠. 자, 조금 더 이제 축소를 해서 본다면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곳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것은요 삼각 수렴 스타일이죠. 저점은 거의 9,000원대의 저점은 확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고점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양당 간의 결정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 저점 9,000원대를 못 지켜버리면 밑으로 추가 하락하면서 이제 상당히 8,000원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이제 9,700원 인근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본인 매수단가 만원 1,600원 정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강한 상승 내지는 수익을 내기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게 워낙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팍팍 튈지는 몰라도 이전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뭐가 많습니까? 자,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신재정님, 여기 앞전 상황들을 보면 무슨 어떤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윗꼬리를 많이 달거든요. 윗꼬리. 윗꼬리가 뭐냐 하면요, 강하게 좀 가려면 누가 때린다 이겁니다. 매도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물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 만원, 만천원 사이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원권 이상을 갈 때 지속적으로 강하게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죠? 여기 상황에는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만, 그죠? 그 이후로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올라갈라, 여기 이런 데처럼 올라가려면 밀리고, 올라가려면 밀리고, 올라가려면 밀리고, 올라가려다 밀리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먼저 본인 매수 단가인 만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 만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1,500원권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9,400원 정도의 20일권을 무너뜨리면 8,9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시 적절히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14만원. 그 다음에 태임님 또 오셨네. 인지 컨트롤스 12,300원 10%. SK바이오팜 우석이가 그래서 물어본 거냐? 우석이가 며칠 전에 물어봤던 것 같은데. 14만원. 와, 꽁아, 아버지 그래도 주식 좀 하시는 것 같네. 응? 아버지 주식 하신 지 좀 오래됐어? 꽁이? 뭐 양호지, 현재 14만원이면 50%. 일단 전일 5%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한다면 한 20만원권 정도는 갈 수 있어 보이고,
20만 인근에서 조금 주춤한다면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비중이 50%니까, 그지? 강하게 가면 계속 홀딩. 그렇지 않고 가다가 좀 밀리는 조짐 보이면 밀린 이렇게 음봉 이렇게 크게 위에 윗골이 크게 달면서 밀리면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적당히 차익 실현 물량 비중 늘리면서 일단은 20만원권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라라고 전달하면 되겠네요. 50%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상승 추가 상승하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가시라.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19만원대. 이거 지금 19만원 다 왔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고, 앞전에 꽁이가 상한가 세번 먹었던 AB 프로 닥터K가 제시할 때, 의견 제시할 때를 생각하면 돼요. 이건 분봉으로 보고 이야기해야 훨씬 좋을 거니까. 결국 던질라 그러는 거 던지지 마. 얘가 상한가 세번 맞고 던졌거든. 그죠? 여기서 1900원대에서 던질까요? No! 딱 그랬거든. 왜 No라 그랬는가 하면 강하게, 비교적 양호하게 가는 거거든. 비교적 양호하게. 물려오다가 이제, 아유, 조금이라도 그냥 챙기면서 갈까요? 반 던질까요? No! 그랬거든. 가다가 좀 흔들리고 그대로 꼬리 땡기면서 상가 갔기 때문에 양호했고, 한번더 갔고. 그죠? 그 다음날 이제 던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날. 여기서 3,000원 인근에서 절반 던져. 그리고 막판에 엄청난, 동시호가에 엄청난, 폭락. 그래서 XX 했겠습니다만,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양호하게 흐름 올때 정리 잘. 자, 그래서, 강하게 안 무너지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19만원에서 20만 사이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라. 그렇게 의견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전전히 이거 가만 들고 있었으면 됐겠어요?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차익실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올라오는데 윗골이 막 달기 시작하면 뭐다? 윗골이 달기 시작하면 뭐다? 아이고, 나힘다 됐어거든. 나힘다 됐어. 그러면 적절히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겁니까? 엄청난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거 반드시 좀 참고하십시오. AB 프로 봐요. 인지 컨트롤 12,300원. 언제 샀어요? 어저께 샀어요? 어제 매수. 이거 비슷한 게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할라 해도, 그죠? 저도 들고 있었던 게 있어서 참, 이렇게 솔직합니다. 그죠? 유니순이가 이래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참, 그죠? 평소 같으면 안 던졌다고 막 난리 쳐야 되는데, 그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죠? 솔직히 닥터케인 저기, 딱 단가 인근이거든요. 여기가 단가 인근입니다. 단가 인근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마당에 던지기는 좀 못하지 않습니까? 조금 물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본인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단가 인근이든 뭐든 저렇게 윗골이 막 달고 이렇게 내려올 때 줄이는 게 맞긴 맞아요. 그죠? 그런데 닥터K가 유니슨을 좀더 들고 가는 이유는 그린뉴딜 쪽에 아직까지 이슈도 아직까지 완전 소멸된 게 아니다 싶고 추가 상승 그린뉴딜 쪽이 전일도 양호했거든요. 그린뉴딜 양호했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간 경향도 있습니다. 그죠? 자, 본인 종목은요. 자, 여기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상당히 12,300원에서 1,300원 올라왔으면 10%
10% 올라간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10% 올라갔는데 다 토해낸 건 그거는 조금 잘못됐죠. 그죠? 이렇게 은봉 하나 딱 떨어지기 크게 밀린 시장하면 좀 줄여야 됩니다. 그죠? 줄여야 돼요. 자, 지나갔으니까 저희 아래 윗골을 상당히 강하게 달았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월요일날 반드시 상승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못하면 밑으로 쳐져버리면 그죠? 별로 좋지 않거든요. 본인 단가를 훼손하면 아 별로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강하게 갔다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건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일 강하게 반등한다면 일단 여기 13,700원권은 전고점 인근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잘 참고를 했었어야 돼요. 여기 인근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히 상승하다가 밀린다 싶으면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목표치는 14,000원 정도는 보입니다. 테일님 솔직하죠? 그죠? 닥터킹 솔직한 사람입니다. 신호 안 던져놓고 내 보고만 던지려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던진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린 뉴딜 종목 나왔으니까 앞전 방송에서 그린 뉴딜 쪽은 안 챙겨봤으니까 그린 뉴딜 그리고 수소차 자율주행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상당히 또 다시 조금 추세 상승적으로 틀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두산 퓨어셀 3%로 상승 추세 다시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양호하게 추세 복귀했으니까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쪽 닥터K가 아까 유닛을 안 던졌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추세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요. 그린 뉴딜 쪽을 매수를 많이 해요. 두산 퓨어셀도 보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막 들어왔죠. 자, 두산 중공업도 그죠? 전고점 돌파 시도 넣으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강하게 지금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코는 아직까지 좀 박스권으로 조금 지지부진한 편이지만 여전히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죠. 자, 동국 SNC도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방향성 모색하는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기관 사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 규모나 이런 그린 뉴딜의 규모가 비교적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당장 소멸될 그런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강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섹터고 그죠? 조 바이든도 강하게 밀고 있는 섹터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CS윈드도 고점 부위에서 좀처럼 안 내려와요. 외국인 4일 연속 사들어옵니다. 상강 MNT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박스권 정도로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외국인 기관 사들어와요. 이것을 보면 이 섹터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일렉트릭 외국인 다 사들어오잖아. 그죠? 자, 유니스니가 MSCI에 편입도 되고 했는데 자, 의외로 자꾸 올라가면 튕겨내려와요. 올라가면 튕겨내려와요. 이 종목은 6,000원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6,000원대를 돌파해야 7,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8% 가다가 그냥 줄줄줄줄 싸고 내려옵니다. 아, 참.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 매도 안 한 이유는 지금껏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고 동종 섹터 안에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 별로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추세 유지하면서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그와 반면에 어디를 강하게 매수를 한번 해볼래? 그냥 단순한 섹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5G를 강하게 할래? 그린 뉴딜을 강하게 할래? 하면 저는 일단은 그린 뉴딜입니다. 5G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5G는 추세를 다시 돌려내려는 제법 조정을 많이 받았고 추세를 돌려내려는 이제 초입 정도니까 관심을 가져보려 하는 거지만 이렇게 돌파를 기대하면서 추세를 이제 돌려내려는 초입이거든요. 추세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밑으로 다 꼬꾸라졌잖아요. 그죠? 꼬꾸라졌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죠? 5G. 그죠? 서진 시스템 괜찮아요. 지금 보면. 다산 네트워크도 괜찮고요. 근데 굳이 5G 너무 많이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고 있는데, 이거 일단 관심에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그죠? 추세가 완전 우상향한 종목이 별로 없고, 이제 돌았을 때 말이야. 그와 반면에 그린뉴딜은 추세가 우상향하면서 양호한 그런 흐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섹터는 어디가 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린뉴딜을 더 관심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소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추세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조금 지지부진하고요. 상당히 강하게 랠리했다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죠? 자, 한번 무너지니까 반등해도 뭐에 받친다? 그렇습니다. 넥라인에 딱 받치는 거거든요. 넥라인. 넥라인이 뭐다? 이렇게 강하게 가는 추세 무너지는 20일, 60일 라인을 넥라인이랍니다. 여기 가면요. 튕겨 내려와요.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진다이아는 빨리 60일선 돌파하고 57,000원 이상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만 양호해지는 상황으로 갑니다. 자, 앞전 방송 복습해 볼까요? 그렇게 돌려낸 종목이 뭐다? 그렇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여기 넥라인 무너진 60일 라인, 20일 라인, 넥라인을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으나 다시 재돌파하고 나니 이제 양호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다시 돌파하는지 여부를 일진다이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자, GM, GMB 코리아. 이게 추세가 괜찮아요. 지금 현재 자, 삼각 수렴하면서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힘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응축되어 있는 상황.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그래도 퐁당퐁당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퐁당퐁당. 자, GMB 코리아. 이거 수소차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이것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창오토텍이 상당히 거래 많이 했던 종목이고, 그죠?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제 관심에서 배제입니다. 자, 유니크도 거래가 너무 없긴 해요. 그죠? 근데 삼각 수렴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풍국 주정도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려는 시도 놓는데, 지금 현재 제가 살펴본 종목 중에서는 GMB 코리아가 그래도 그나마 수급이라든지 추세가 이게 가장 괜찮네요. 수소차. 자, 그리고 여행주, 항공주까지만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백신 이야기 그리고 항체 치료제라든지 이런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히 그죠?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잉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이제 또 반등 강하게 하고 있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슈 나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항공주가 워낙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을 뭐 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손이 안 가네요. 그죠? 하락한 추세를 돌려내기는 했습니다. 하락한 추세는 돌려냈고, 자, 3만원, 3만 한 2천원권까지는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언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섹터는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실컷 해내면 되거든요. 그죠? 항공주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 자, 한진칼 추세 확 무너졌어요. 별로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대상자니까 상당히 강하게 갖다가 많이 또 흔들흔들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기관 외국인 매도 많이 하죠. 그죠? 한진칼도 그냥 대박 매도죠. 계속. 대한항공은 좀 매수도 들어왔습니다만. 자, 나머지 LCC 저가항공 개통도 합병 같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썩거렸습니다만 투자에는 좀 유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투어 전 직원 무급 휴일 휴가 돌입하겠다 이런 소식들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또 백신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강하게 지금 랠리는 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도 반등. 자, 여행주, 항공주도 반등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 관련. 자, 이거 춤을 참 춤을 추다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비덴트. 야, 참. 그죠?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한50% 가까이 50%더 되겠네요. 그죠? 수익이 나고 있는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따라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면 상당히 아까 비트코인 무너지는 것도 봤죠? 같이 크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기술 투자도 월선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닥터K는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우량한 주식을요. 이거 하나 펴놓고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한 주식을요. 이렇게 하락했을 때 하지 마시고요. 하락했을 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상향 돌려내는 여기 정도부터가 완벽하게 이평선들을 이제 다 돌려내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삼성전자는 조금 워낙 낙폭 컸다가 올라와서 이 추세선 좀안 맞긴 안 맞는데요. 여기 정도 돌아섰을 때 하락하는 추세를 다 돌려낸 이후에 이평선들 밑에 깔아놓고 이격이 이렇게 큰 상황 말고 이격이 별로 없는 여기 이평선 20일과 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량한 주식을요. 여기 그리고 여기 조정받을 때 20일 무너졌으면 기다렸다가 다시 추세 올라타는 여기 올라가고 다시 눌려진 여기 이러한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지 이러한 시점 그죠? 그게 기본이지 닥터케이는 저기 있는 레기 선수한테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여기 샀으면 대박이에요. 대박 20% 넘게 먹는 거죠. 삼성전자로 우량한 주식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잘낼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벼운 종목이면 가벼운 종목일수록 수익 내기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가벼운 종목들은 흔히 컨트롤하는 세력이 있거나 하면 흔들어 제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털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대형 우량주는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중대형 우량주를 우상향할 때 이격이 큰 시점 말고 이격, 그럼 지금 사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라 소리 안 하잖아. 이격이 지금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그죠? 이격이 이렇게 딱 20일과 붙은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수익 날 확률 높다. 그렇게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땡큐.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